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마친 후 사회봉사를 하든 정치를 하든 윤 총장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윤나땡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이 보궐선거 나오면 땡큐입니다. 스스로 만든 당원 당규를 어기면서 성범죄 단체장의 책임 조치와 지지 않고 차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공천 결정을 내린 민주당의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미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민주당은 정의와 공정을 헌신적 버리듯 늘 그래왔습니다. 결국 국민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민주당의 막장 행태는 반드시 정권 몰락을 불러올 것입니다. 권력 중독 바이러스에 감염된 민주당이 차기 정권을 잡기 위해 맹목적으로 보궐선거에 공천을 내는 꼴은 인간에게 맹목적으로 달겨드는 영화 속 좀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오로지 선거만 보이면 이성을 잃고 당선되기 위해 정의와 공정, 체면, 염치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중요한 가치를 저버린 민주당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으며 국민들 눈에서는 지금 피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좀비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총으로 머리를 쏴야 합니다. 민주당 당원이 무슨 죄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의 머리, 지도부가 없어져야 나라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 결정을 계기로 민주당은 보궐선거에 뼈아픈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민보땡. 민주당이 보궐선거 나오면 땡큐입니다. 이상입니다.